이쪽 일을 하려면 운전 잘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다 보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늘어요. 저 처음 시작할 때 현대한철도는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2년 동안 사고가 23번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차는 보험도 겨우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나면서 계속 느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들은 것 중에 레카 운전하시다가 많이 다치신 분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지금 누워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고속도로에서 네. 타이어를 작업을 해주고 있었어요. 네. 이제 뒤에다가 견인차를 세워놓고 네.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터지신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네. 원래 거기서는 작업을 해주면 안 되는데 네. 고객들이 그냥 해달라 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작업을 해주다가 뒤에 있던 차가 그냥 그 레카차를 받고 네. 이 기사님은 튕겨서 나가가지고 정신을 잃으셔서 지금 못 깨어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레카 하시면서 제일 위험했었던 점? 제 이중구였어요. 이중구 고속도로 차선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스테렉스 한 대가 뒷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네. 빠져버린 뒷바퀴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뒤에가 주저앉아 있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견인은 이제 앞으로 들어도 안 되고 네. 뒤에 장비도 착용이 안 되고 네. 진짜 난감했던 적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뒤로 견인해서 차를 돌렸죠. 그냥 역전 조금 하면서 차를 아예 돌려가지고 네.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차선 다 막고 그때 한 2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차선 막는 데만 차가 막 쎄쎄 달려오니까 네 그쵸 그쵸 네. 거기가 2천까지 한 번에 연결된 고속도로가 네. 차들이 살벌하게 달려요. 중간에 빠진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경찰 부르고 고속도로 순찰대도 부르고 네. 출입구 자체를 다 막은 다음에 돌려서 한 적도 있고요. 급히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급히 가다가 문제된 적도 있어요? 사고 난 적도 간혹 있죠. 레카는 그럼 사고 나면은 보험 처리가 되나요? 잠깐 레카도 보험 드나요? 아 들죠 당연히 들죠. 네. 자차는 안 받아줘요. 자차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빵빵하게 가입을 시키죠. 그리고 보통 화물공제라고 해가지고 네. 공제사에다가 보험을 가입을 해요. 아 레카도 화물공제에 가입이 되는구나. 네네 영업용 넘버로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어요. 레카가 경찰의 무전을 따서 듣는다. 진짜예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 먼저 알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깔려 있잖아요. 네. 레카차 보면 모니터 엄청 큰 게 막 다달다달 다 붙어 있거든요. 네. 옆에랑 다 영상을 틀어놔가지고. 그거 어떻게 봐요? 고속도로에 있는 CCTV를? 어플만 깔면은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거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막히고 좀 수상하다 그러면 이제 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전도 엄청 들어오니까 네. 사고 났다고 신고도 엄청 해요. 신고해가지고 그 견인차가 견인을 하면은 보통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네. 10만 원까지 바로 계좌 이체 해주니까. 아 경찰 무전 들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진짜. 그쵸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경찰과의 관계는 어때요? 이쪽 레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다 사이가 괜찮아요. 원만해요. 왜냐면은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이 차를 무조건 먼저 빼야 돼요. 근데 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차주가 신고를 하고 나서 네. 이제 보험사 콜센터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은 기사 덮을 뜨고 또 기사가 이 차주랑 전화를 해서 위치 파악하고 나서 네.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미리 알고 오니까 신고하기 전에 와가지고 그러면 경찰분들이 빨리 왔으니까 차 좀 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들이랑은 사이가 괜찮은 편이죠.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레카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구랑 사이가 제일 안 좋을 수밖에 없나요? 솔직히 보험사 현장 출동 하시는 분들이랑 이 사설들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서로 밧줄 싸움인 거죠. 아. 네, 작업이 안 되는 경우 서로 도와가면서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 사이가 안 좋죠. 보험사에 명찰 달고 딱 오잖아요. 그럼 괜히 시비를 막 거는 거예요. 도와가지고 막 틱틱대면서 처음에 서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아. 아까 현장 출동만 했을 때 급여가 보험사에서 찍히는 건 한 200 정도인데 꼬치가 한 2-300 정도로 커졌잖아요. 그럼 현장 출동, 견인, 긴급 출동 이것까지 다 하면은 급여가 더 올라가나요? 보험사에서 받는 급여는 더 올라가나요? 그렇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하는 게 좀 더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네네. 그럼 그게 한 3-400 정도로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죠. 한 400. 네. 거기다 플러스 꼬치. 네 그렇죠. 꼬치랑 배터리 판돈이랑 그다음 타이어값. 타이어집 가면 보통 짝당 15,000원씩 주는 데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아예 한 차당 한 4만원, 네. 5만원씩 챙겨주는 데가 있고요. 아, 그렇게 다 하셨을 때는 꼬치가 얼마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현금으로만 네. 150에서 200 정도 사이. 현장 출동 때보다는 더 적네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꾸준해요.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꾸준한 게 있는 반면에 현장 출동만 할 때 사고가 안 나면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냥 PC방이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3-4시간이고 계속 그냥 카페에서 노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현장 출동 말고 뭐 사고 출동도 해야 되고 견인도 하다 보면은 공업사에서 받는 포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줄 수밖에 없죠. 사고 현장만 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대신에 보험사에 받는 수당이 좀 늘어나면 좀 안정적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벌어져 있는 수입은 거의 한 600 정도 선 비슷하다고 봐야 되네요. 네네네.
그러다가 레카는 왜 그만두신 거예요? 너무 자다 일어나야 되고 잠 들라고 하는데 또 이제 방전 났다, 빵꾸 났다, 아니면은 고장 났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가야 되고 24시간 다 근무해요. 저희는 6일 근무하고 하루 쉬었거든요. 6일 내내 그냥 24시간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쉬고 또 출근해서 6일 내내 일하고 또 하루 쉬고. 집에는 뭐 쉴 때만 하는 거예요? 그 하루 쉴 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 오시고 뭐고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 좀 하다가 샤워하고 씻고 또 일을 하다가 씻고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일 나가고 24시간 대기이기 때문에 보통 근무들이 36시간 일하고 12시간 잠깐 쉬고 또 36시간 일하고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욕심 있고 아니면은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그냥 당직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엄청 내 수명을 계속해서 깎아먹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힘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레카는 관두고 지금 하고 있는 이쪽으로 보험사 쪽을 관두고 이제 주정차 기반 쪽으로 옮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당직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대까지만 바짝 돌아다니고 퇴근하고 6시 땡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쵸, 퇴근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법 주차를 해도 6시 이후에는 차가 견인당할 일은 없잖아요. 아니에요,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요? 네. 야간 조가 있고. 아, 그럼 야간에도 차가 견인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야간이 오히려 더 편해요. 차도 별로 안 막히고. 아, 차가 안 막히니까. 네, 그때 좀 많이 견인을 하죠. 그럼 야간 일하기 더 좋지 않아요? 주간, 야간 둘 다 병행해만 사는 거. 업체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한 업체가 오늘은 주간이었어. 네. 그럼 이 업체가 야간인 거고요. 네. 이 업체가 주간이면은 또 다른 업체가 야간인 거고. 아, 두 군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견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이쪽도 그럼 수당이에요? 건당. 무조건 건당이에요. 건당 얼마예요? 여기는 화물차랑 경차는 18,000원, 네. 그 다음 중형차는 21,000원. 아, 화물차 네. 더 싸요? 네, 화물차는 좀 싸요. 화물차는 왜요? 그러니까요. 화물차라는 게 그 1톤 트럭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1톤이랑 스타렉스 같은 것들. 스타렉스 그런 것들. 2000cc 이상은 24,000원. 승합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3만원 정도? 차량의 사고와 관련된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제일 보람 있거나 좋았을 때. 고객들이 좋아할 때, 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네. 차들 끄집어내줘서 네. 차주분들이 좋아할 때, 물론 돈은 받지만, 그럴 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화나있을 때가 많아요. 짜증나요.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예민하죠. 네네. 일하시면서 아 이거 그만둬야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욕먹고 짜증 부리고 그럴 때 아, 도와주려고 갔는데 대뜸 욕하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여성 차주분이 새 차 뽑은 지 한 2주 3주밖에 안 되신 분인데 아파트 주차장 있으면은 여기 화단이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거기로 후진을 빡 해가지고 울타리를 넘어서 차가 반이 걸쳐있던 새 차니까 이거 밑에 우리가 끄집어 당기면은 파손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 동의 안 해주시면은 우리는 차 못 꺼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차주분이 이제 엄청 승질을 내는 거예요. 새 차고 뭐고 뭐 어떻게 해서든 해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파손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더. 그럼 지금 불가능하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분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다른 이제 사설레카 분들 불러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하면은 거의 흠집 없이 차를 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근데 대신 추가 요금은 고객님이 내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고객이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니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 뭐라 했을 때 하기 싫었죠. 그 사설레카 하시는 분들 뭐 기술이 더 달라요? 차가 조금 다른 차들이 있어요. 특수레카 이런 거? 네, 크레인처럼 끄집어낼 수 있는 네. 차들이 조금 있거든요. 아, 큰 차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출동을 했다가 아, 이거 안 돼, 이거 견인 못 해 라고 해서 그냥 철수한 적도 있어요? 그럼요. 어떤 그렇죠. 케이스들에서요? 지하주차장인데 차가 엄청 낮거나 엄청 좁은 데 많잖아요. 네. 작업하기 엄청 힘든 네. 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가 비용을 말을 해야 그런 데 네. 같은 경우에 돈을 더 주셔야 된다고 네. 차주분들이 싫다 이러면 그냥 네. 빠지는 거죠. 넓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되게 좁은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낮고 견인차가 네. 진입하기가 되게 힘든 데도 네. 많은데 그런 데서 차가 고장 나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진짜 꺼내기도 엄청 힘들고 거의 한 두세 시간 거기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또 돈을 좀 비싸게 부르면 민원 걸리고. 자동차 출동 쪽 관련해서 또 현재 출동 아니면 견인 이런 거 관련해서 일을 하시려는 또 레카차 운전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 부지런하고 하면은 솔직히 돈은 많이 벌 수는 있는데 자다 깨고 자다 깨고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주간에도 엄청 피로에 찌들어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욕 먹고 안 좋은 소리 듣거나 조금 잘못돼버리면은 폭발하는 거죠. 술로 달래거나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또 건강도 되게 많이 안 좋아져요. 항상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래 운동이나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요. 오늘은 견인차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 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